아니, 웬, 해주시고. 그게 1차는 밸런스가 좀 맞아야 돼요. 한쪽에 치우치면은, 그렇죠? 7월 달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 그 선택을. 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부가 이게 하시려고 그러면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5번 학원을 나오다가 이틀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1차를 공부를 많이 할것 같잖아요. 그게 잘안 돼요. 일단은 그 시간에 학원에 나와서 그 감각을 계속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민법을 듣다 보면은 민법은 기본적으로 공시법하고 연결이 돼 있고, 예, 민법의 기초가 안돼 있으면 공시법 이해하기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배울 때 같이 들어서 듣기만 열심히 해주시고 1차에 그 주력을 해서 빨리 1차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될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예. 아, 물론 그렇죠. 그게 모든 그 수험생들의 공통적인 이 부담감이죠. 왜냐하면 주부분들은 이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집안에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살림이나 뭐 이런 것도 같이 해야 되니까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한 7월 달 이후부터는 바깥 양반의 외조가 좀 필요해요. 예, 그거를 조금 기대하기 힘들면 어떻게든 간에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새벽에라도 한다든가. 예. 아니 그러면 참가 이게 이런 게 있다고요. 올해 안 되면 내년에 안 하시나요? 예? 예. 그럴 거안할거 같죠?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예. 그러면 어디선가 이게 또 스물스물 이게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떨어질 때 확실한 게 점수가 과락이 나와가지고 떨어졌다 그러면 깔끔하게 버릴 텐데 애매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한몇개 모자라서.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서 되짚어 보면은 작년에 공부할 때, 야, 조금만 더 했으면 됐었을 텐데, 이런 후회가 남으면서, 그 다음에 또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그리고 그 다음에 늦게 나와요, 또. 공부해 봤다고. 예, 한 5월 달뭐 이래갖고 느지막하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다 까먹었어요.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쫓기는 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게 되풀이 되니까. 아, 그러니까 일단은 저를 째려보면 안 되고 제가 뭘 어떻게 지금 우리 아직 결과는 안 나온 거예요, 그죠? 이 안에서 뭔가를 해봐야 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조금 힘드시더라도 7월 달 정도 되면 이게 뭉쳐서 공부 좀 하셔야 돼요. 뭉쳐서 이렇게 남아서 공부를 좀 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 뒷말이 아주 그렇잖아요. 점심을 드시고 와서 이제 휴식을 취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휴식에 대화가 끼어들게 되면은 이 대화하다 보면 끝이란 얘기잖아요. 시간이. 그러니까 이 대화를 일상 대화가 아니라 공부하는 걸로 바꾸셔야 된다고요. 공부하는 걸로. 그죠? 뭐라도 좀 해야지 어떡할 거예요, 이거. 예? 근데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의 그런 고충을 100% 이해를 못해요.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바깥 양반이 권해서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본인들이 하겠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저변에 뭐가 있냐면, 누가 하라고 그랬어? 이런 얘기가 먼저 나온다고요. 그리고 떨어지게 되면, 아니, 네가 원해서 가서 했는데 왜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과정은 잘 신경 안 쓴다고요. 결과만 놓고 얘기하지. 저희한테 예? 아, 연기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아 코로나 인해서요. 지금 저기 보험 쪽에 관련된 시험도 운동장에서 봤고 그렇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굴지의 그룹인 S란 데서는 비대면이라고 그래서. 화상으로 해서 시험도 보고 다 이렇게 한 건데, 여러분 시험이 왜 연기가 되겠어요? 연기된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제가 볼 때는 그냥 정이 그러면은 어디 운동장 하나 해가지고, 그죠?
예, 거기서 그냥 운동장에 책상 놓고 그러고 시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아니, 전국에 한두 곳에서 보겠냐고요. 요에서 충청권에서는 몇개 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학교에다가 운동장에다 책상 갖다 놓고 배를 놓고 그 학교로 온 사람은 거기에다가 이렇게 보는 거. 아, 근데 알아두실 거는 학교의 소음이 외부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거의 없고요. 운동장이라는 게 대부분 학교 교사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안의 공간이라고요. 그렇잖아요.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뭐 자동차 소리나 뭐 이런 것 있죠. 그거를 느낄 정도면 시험에 집중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 우비 줄 거예요. 우비. 그죠? 예. 네. 뭐를 원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아. 자, 또 이게 그죠? 이 산으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자, 여기 정의 외부 효과 보시면 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거고요. 정의 외부에서 나타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는 사적인 비용하고요. 그다음에 무슨 비용이 있으면 사회적 비용이 있으면 무슨 비용이 커요? 예, 이 비용이 커요. 그리고 사적인 편익보다는 사회적 편익을 더 크게 해주죠. 자, 이렇게 가능한 이유는 A라고 하는 저기 의사가 이번에 코로나19 있죠? 예, 백신을 개발했어요. 이 양반이 자기 사비를 한 1억 들여가지고. 그죠? 예. 그렇단 얘기죠. 이렇게 해서 개발을 했잖아요. 예. 이걸 하게 되면 무슨 비용이 줄어드는 거예요? 사회적 비용이. 이 사회적 비용이라는 거는 사적인 비용하고요. 외부 비용이 있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정의의 효과는 이걸 빼준다고요. 그죠?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1억을 들여갔음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일단 여러분들이 아시죠? 4인 가족이 한달 마스크 구매 비용만 10만 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백신이 개발이 되면 마스크를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가구당 10만 원씩만 절약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회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들죠.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줄수 있는 게 정의의 효과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근데 이런 경우는 시장에서 과소 생산의 문제가 따르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무슨 소비? 예, 과소 소비죠. 그래서 이거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정부나 기업에서는 각종 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 성과급 있죠. 그래서 한때 이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일본에서도 나타난 문제인데 일본에 왜 제약회사나 뭐 이런 것도 있죠. 거기서 어떤 이제 약품이나 뭔지 이런 의약품 이런 걸 개발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상용화 되게 되면 엄청난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직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승진 정도 시켜주고 말아버리면 그 직원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보상이 없잖아요. 그럼 누가 죽어라고 그걸 개발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뭐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개발하는 의사에게 판매 수익의 1%를 주겠다 그러면 그것만 하더라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어느 나라든지 간에 코로나19에 백신을 개발해서 이걸 상용화시키게 되면 그 수익이 어마어마할 거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왜 이번에 그 코로나19 진단 키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 해외로 막 수출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수요가 엄청난 거예요. 저게. 전 세계 인구를 한번 따져보시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경우가 항상 부족하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근데 이제 부동산 쪽에서는 정의 외부 효과에 관련된 게 아파트 주거 인근에 뭐가 조성이 되면요. 예, 공원이 조성이 되면은 뭐가 늘어나겠어요? 수요가. 그래서 수요 곡선이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그러면 이 아파트에 거주한 사람들은 이 공원이 조성이 됨에 따라서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보게 되죠. 이 사람들이 공원 조성할 때 무슨 비용 부담이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제 정의의 외부 효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의 외부 효과가 있을 때 얘는 의도하지 않는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부의 외부 효과라고 그랬고요. 얘는 사적인 비용이 있고 무슨 비용이 있으면 예, 사회적 비용이 있으면 무슨 비용이 더 커요?
예, 요게 지문엔 여기까지 나왔어요. 부의 위협과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킨다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사적인 편익하고요. 사회적 편익이 있으면 무슨 편익이 더 크냐면, 예, 그래서 얘가 정부의 규제가 있기 전에는 얘가 무슨 생산? 예, 과대 생산에 따른 과대 소비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규제를 해야 되죠. 조세를 부과하거나. 그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만약에 여기 시멘트 공장이 있을 때, 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를 생산할 때, 이 시멘트에 대한 판매 가격이 있죠. 이 가격은 생산비에 기초해서 가격이 책정이 될 거란 얘기죠. 그런데 얘네가 이거를 공장에서 시멘트를 생산할 때 각종 오염물질이나 이런 게 배출될 수 있죠. 그런데 정부의 규제가 없으면 얘네는 이 오염물질을 갖다가 줄일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거란 얘기죠. 그럼 설치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비용이 만약에 톤당 만 원이 들어가면 얘네들은 여기에 기초해서 판매 가격을 만 원에 책정할 거란 얘기죠. 그러면 적은 생산비를 들여서 많은 양이 생산이 될수 있다는 얘기죠. 100만 톤이. 그러면 시장에서의 소비자들이 있죠. 소비자들도 얼마 주고 사고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만원 주고. 근데 얘가 오염이 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질환에 시달릴 수 있잖아요. 병원도 가야 되고 마스크도 써야 되고 그러면 그 비용 부담을 누가? 여기서 부담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누가 부담하냐면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사회적 비용이 사적인 비용하고 무슨 비용? 외부 비용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부의 효과는 이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정화시키는 비용이 있죠. 네, 정화시키는데 톤당 만원 들어간대요. 얘를. 그러면 결국은 소비자들은 만 원을 주고 사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2만 원 주고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여기서 생산을 계속 이어지게 되면 이 사회에서는 계속 그 비용 부담을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정부가 개입해서 규제하는 거죠. 야, 설치해라. 방지할 수 있는. 그러면 얘네가 생산비가 추가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만원 받고 팔 수는 없죠. 얼마 받아야 돼요? 2만 원. 2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격을 올려야겠죠. 가격을 올리려면 공급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부의 외부효과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면 공급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렇게 공급 곡선이 있으면 이건 사적 비용만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에? 만 원에 100만 톤을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시장에서 봤을 때 무슨 생산? 과대 생산의 상태에서 정부가 규제하죠. 예, 규제해서 그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생산비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줄일 수밖에 없죠. 이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최적 생산인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2만 원으로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이 외부 비용이 내부화 됐다 그러는 거예요. 시장 가격에 반영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정부의 규제가 없을 때는 항상 얘는 무슨 생산에 문제가 있어요. 과대 생산.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시멘트 공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시멘트의 공급이 감소할 것이다. 그러면 맞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외부 효과에 대한 해결책이 있죠. 예,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공해방지법 같은 이제 법적인 규제 있죠. 뭐 이런 것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는 합병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그래서 뭐 그런 내용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얘네도 그 단독으로 이제 내기보다는 문제점 해결책 다 냈어요. 그래서 공공재 정도하고 한번 묶어서 나올 수도 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거나 할때다 문제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왜 제가 뭐그 대토 보상에 따른 리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만약에 원래 연내 시행이 될것 같으면 그것도 지문 넣어갖고 다 문제화 시킨다고요. 그래서 접하게끔. 이번에 여러분들이 왜 그거 아시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있죠. 예, 그래서 며칠 이내 신고해야 돼요. 예, 그러면 걔도 지문에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주택연금의 연령이 낮춰진 거죠. 55세로. 그럼 그것도 문제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어봐서 익숙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시험 지문에 나오면 그게 맞다 틀리다를 판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단 기본 문제집에도 기초적인 건 들어가 있어요. 연령대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에서도 또 적응하시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옆 페이지에 가면은 예, 토지 정책이라는 게 있고요.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토지 시장도 불완전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기구를 통해서는 토지라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죠. 예, 그래서 정부가 이 정책 수단을 가지고 토지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부의 외부 효과를 뭐 하는 거? 조정하는 거.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공공재로서의 뭐를 확보하는 거? 예, 토지를 확보하는 것 있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이거 두 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토지 정책 수단에서 요즘 이거를 시험에서 용어를 많이 내요. 그래서 토지 정책 수단의 가장 대표적인 게 얘예요. 지역지구제. 그렇죠? 그러면 이 지역지구제를 우리가 시행을 할 때 요 지역하고 지구는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역을 먼저 정하고 그다음에 지구를 지정하기 때문에 중첩해서 지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지역지구제를 시행하는 목적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를? 부의 외부 효과 있죠? 얘를 제거 또는 뭐 하기 위해서? 감소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토지 이용에 따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얘를 시행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역지구제 시행에 따른 이제 경제적인 효과를 조금 아까 여기다 그래프 그려서 설명한 거죠. 여기 보면은 아까 이제 이렇게 얘기했었죠. 일단에 주거 지역이 있는데 이 옆에 뭐 금속 공장이라든가 주물 공장이라든가 금형 공장 이런 공장이 들어서 있으면 얘는 여기로부터 뭐가 부의 외부 효과를 얻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정부가 뭐를 시행해서 지역지구제를 시행해서 주거 주변에는 이러한 주거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서지 못하게끔 지정을 하게 되면 얘네 입장에서는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한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죠. 예, 그런 역할하는 게 지역지구제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부는 차라리 여기를 무슨 지역으로 개발 제한구역이 있죠. 보전지역 등으로 이렇게 묶어버릴 수도 있죠.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현재 우리 세대에서는 이 토지 이용이 크게 필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방치하게 되면 개인에 의한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차라리 보전지역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후손에게 넘기는 거죠. 그게 토지 이용에 따른 뭐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역지구제를 시행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제 82페이지 가시면 거기 지역지구제의 문제점이라고 나오죠. 예, 지역지구제 시행에서 문제점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독점의 문제예요. 독점의 문제는 사전적 독점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사후적 독점의 문제가 있는데 부동산학에서 문제가 되는 건 얘예요. 사전적 독점은 이걸 얻을 수 있어요. 얘는 정상위임밖에 못 얻기 때문에 얘는 큰 문제가 안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가 그림 그려드릴 때 여기 주거지역이 이게 평방미터당 600만 원이었어요. 규제 전에. 근데 정부가 요 지역지구제를 시행해서 얘네들을 다 이전시킨다는 거죠. 그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사람은 요 금액에 사겠죠. 그리고 이게 지정이 되면 가치가 800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초과인을 얻을 수 있죠. 근데 이미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들어온 사람은 이 가격 이상을 주지 않고는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사후적인 독점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독점이? 사전적인 독점이. 요거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효율적 시장 이론 배우셨죠. 부동산이 중강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알려진 거 가지고는 초과인 얻을 수가 없어요. 미래 정보를 입수하면 초과인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나온 것처럼 우리나라 지역지구제의 문제점을 보면은 도시형 토지 공급 억제 및 토지의 불법 개발과 이용을 조장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상수원 보호구역 이런 식으로 해서 규제를 너무 강화시키다 보면은 거꾸로 불법적인 건축물이나 시설 같은 것들이 들어설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특정한 용도를 위한 과잉 재정의 우려와 특정 재산권의 과잉 보호가 우려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용도 지역 간의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라고 해놨죠. 예,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신 것처럼 여기 도로가 있는데 여기는 보전 지역으로 지정하고요. 여기는 무슨 지역? 예,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정을 해버리게 되면 여기 있는 보전 지역 내 토지 소유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반발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어떤 민원이 제기될 수 있냐면 왜 여기가 개발이고 여기가 보전이냐 이거죠. 여기도 개발하기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주장을 펼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럴 때 개발과 보전의 논리 있죠. 이게 충돌됐을 때 이걸 조정하는 제도. 네, 그게 토지적성평가제도. 그 밑에 박스 있잖아요. 토지적성평가제도라고. 시장에서 개발과 보전의 논리가 뭐 했을 때, 예, 경합이 펼쳐 있을 때 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수단이 토지적성평가제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온 토지 이용 규제에 따르는 형평성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개발권 양도제죠. 그러니까 얘는 토지 이용 규제에 따르는 형평성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도입할 수 있는 게 이제 개발권 양도제다라고 얘기한 경우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 장점이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공공의 비용 부담이 있죠. 예, 이거를 최소화하고 이 시장 기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이게 이제 개발권 양도제의 가장 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죠? 단점은 뭐가 단점이 된다고 그랬어요? 요게 규제 상한선 있죠? 상한선 이상의 개발이 허용이 됨으로써 과밀 개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이렇게 해서 여기 보전 지역으로 지정하고 무슨 지역으로? 개발 지역으로. 그럼 여기 토지 소유자들이 뭐를 입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손실을 보게 돼 있죠. 근데 이 손실에 대한 보상을 정부가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건 아니고요. 정부가 이 소유자들에게 이걸 발급해 주는 거예요. 개발권을. 그러면 이 소유자는 자기가 개발권을 가지고 개발 지역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토지 확보해서 자기가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개발 지역 있죠. 개발 지역에 개발업자들 있죠. 이 사람들에게는요. 이 총량을 엄격하게 규제해요. 개발을 할 수는 있대. 5층 이상은 개발 허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통제를 해주는 이유는 요 개발권에 관한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통제가 안 이루어지면은 굳이 개발권을 사들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게 이상을 못 짓는다라고 그럴 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이걸 사들여야 되겠죠. 사들여서 추가적으로 공간을 확보하면은 뭘 얻을 수 있어요? 이익을. 그래서 자기들이 얻는 이익으로서 이 사람들이 있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 사람들이 있는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여기 개발 지역 있죠. 예, 개발 지역에 소유권을 넘겨준다 그러면은 틀리는 거예요. 예,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뭐를 발급을 해줘서 개발권을 통해 가지고 손실을 보상하게 하는 제도가 이게 개발권 양도제고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도입이 안 돼 있다는 거. 예, 그거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까 우리가 토지 정책의 목표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부의 외부 효과를 우리가 조정하기 위해서 지역지구제 시행할 수 있죠. 근데 지역지구제를 시행했더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개발권 양도제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공공재로서 뭐를 확보하는 거예요. 토지를. 예, 그래서 이제 쓸 수 있는 게 우리 교재는 토지은행제도라고 해놨죠. 예, 거기 보시면
얘도 기억, 용어상에서 지역지구제도 기억해야 되고요. 어쨌든 얘도 기억은 해야겠죠. 그래서 토지은행 제도 여러분한테는 공공토지 비축제도 있죠. 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얘는 미래에 이 토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미리 토지를 사서 뭐 하는 거예요? 비축하는 거예요. 비축했다가 나중에 토지 수요의 증가에 대응해서 수요자에게 분양하는 제도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토지 은행 제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요 토지 은행 제도의 목적이 있죠. 그래서 뒷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용지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해놨죠. 예, 요것 때문에 이제 뭐가 가능하냐면요.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비 문제를 완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정부가 공공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러면 토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수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뭐를 해줘야 돼요?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미리 사서 비축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토지 수용에 따른 고비용 문제 있죠. 예, 이거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 토지를 사서 비축하는 사람이 공적인 주체죠. 그러니까는 토지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 있죠. 예,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리고 개발 이익도 원천적으로 환수가 되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얘가 장점이라는 거는 공공에 의한 개발이기 때문에 무질서한 개발은 막을 수 있다라는 거, 원천적으로. 그다음에 단점은 뭐가 되겠어요? 비용 문제가 따르죠. 사서 우리가 비축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게 뭐냐면 거기 이제 우리나라의 토지은행 제도라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현재 누가 관리하고 있냐면 토지주택공사에서 별도의 토지은행 계정을 만들어서 얘가 관리하고 있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10년을 단위로 장기 토지 비축 계획 있죠. 예, 그거를 수립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의 이 토지를 우리가 사서 비축할 때 있죠. 예, 그때는 이 방법을 쓰는 거죠. 뭐를? 강제 수용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할 때는 이게 협의 매수예요. 그죠? 여기 일단은 요 토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갑 소유의 토지예요. 근데 만약에 정부나 지자체가 공공사업에서 이 땅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땅을 우리가 사들이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양도 의사 표시가 전제가 돼야 돼요. 팔겠다는. 근데 이 사람이 파는 거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정부는 이걸 강제로 수용할 수는 없고 토지 선매자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LH공사 이렇게 지정하는 거죠. 지정을 했다가 얘가 만약에 개인 간의 거래를 하려고 할때 우선해서 얘가 협상을 통해서 이 토지를 사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 수용한다라면 틀리다는 얘기죠. 거기까지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 선매는 무슨 매수? 협의 매수네, 협의 매수. 그리고 이제 요즘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학개론 쪽에서 공법상의 용어 있죠. 예, 이게 꾸준히 들어와요. 그러니까 공법을 안 들어놓으시면은 용어가 다 생소해요. 그렇다고 학개론생이 공법에 있는 용어를 1차 과목에서 그걸 다루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기본적인 내용만 설명을 해드리지. 그러면 익숙하지 않으면 잊어먹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시험장에서 보면 이게 어디선가는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까먹는 거예요. 그죠? 그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우리 용어 중에 보면 뭐 지구단위계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거 얘기해드리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어저께 공법에서 배운 건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법에서 다 상세하게 배운단 말이죠. 근데 그게 공법에서 내는 난이도는 아니고 어디에다가 학개론의 용어만 들어와도 학생들은 쓰러지는 거예요. 1차만 공부하는 사람들은 2차를 전혀 안 들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밸런스를 위해서라도 그거는 조금 해주셔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환지하고 수용 방식 있죠? 환지도 여러분들이 어디서 배우시냐면 도시개발법에서 배우시잖아요. 토지구역 정리사업이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수용 방식이 무슨 개발이냐면 공영개발 방식이죠. 예, 이 중에는 공영개발이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수용자하고 피수용자 사이에 보상 문제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둘 중에 어느 게 비용 부담이 커요? 수용 방식, 토지를 수용하면서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예, 그리고 환지 방식에서는 제목이 환지예요. 토지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 침해 정도는 환지 방식이 더 적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용 방식은 강제로 수용하는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 예, 확인하시면 돼 있고. 한때 환지가 두번 연속으로 답으로 났던 적이 있어요. 두번 연속.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면 공공임대보유 공공투자사업. 요건 이제 용어 정도로만 쓸수 있는 거고요. 옆에 가면 토지 공개념제도 있죠. 예, 토지 공개념에 대한 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토지 국유화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토지 국유화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토는 다 정부 소유란 얘기죠. 국가 소유. 근데 토지 공개념이라는 건요. 개인 소유를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네, 해주는데 토지를 공적인 재화로 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거나 유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토지의 소유권 있죠. 이거를 절대적 권리로 안 봐요. 그냥 상대적 권리로 보는 거예요. 필요하면 제한을 가할 수 있다. 그래서 토지 공개념에 관련된 법안 있죠. 그래서 3대 법안으로 나왔던 게 택지 소유 상한제 있죠. 그 다음에 토지 초과 이득세제 있죠. 그 다음에 개발 부담금 제도 있죠. 예, 원래 3대 법안이 이거 세 가지였어요. 세 가지였다가 얘네가 위헌 판정 받아서 없어졌다고요. 이 중에 작년에도 이게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도시 지역에서 택지 상한을 초과해서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뭐 과세를 할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한세 번인가 나왔어요. 택지 소유 상한제가. 근데 이게 원래 만들어질 때부터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보는 거죠. 자본주의 경제의 꽃이 뭐냐면 부자예요. 그렇잖아요. 공산주의에서는 부자 개념이 성립할 수 없는데 요즘 공산주의 국가들도 시장 개방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 많은 재벌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근데 원래 논리는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에서 소유권을 200평 이내로 제한한다는 것부터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200평을 초과해서 소유한 토지 있죠. 여기서 나중에 땅값 상승에 따라서 이익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법에서 배우셨지만 과세할 때는 간주해서 과세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발생된,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지. 그래서 이 법이 시장에 딱 주어졌을 때부터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얘네가 한 10년 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재도 정치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를 도입한 정권이 있을 때는 이거를 위헌 판정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바뀌고 IMF 터지고 이제 그러고 난 직후에 없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좀 나오기 쉽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계속 써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 얘기가 왜 그러냐면요. 출제자들 입장에서는 한번 써가지고 검증된 내용이 있죠. 예, 그러면 계속 재활용하고 싶은 거예요. 이의신청도 다 피해갔으니까. 그러니까 써서 한두번 이렇게 나오면 걔는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돼요. 한번 나오고 소식이 끊기면 거의 그걸로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밑에 가면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있죠. 얘도 여러분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때 뭘 냈냐면 1종 지구단위 계획하고 2종 지구단위 계획 있죠. 예, 그걸 제목을 바꿔서 냈어요. 1종인데 2종이라고. 근데 그렇게 나오고 나니까 또 항의가 많았던 거예요. 이게 공법이냐 학개론이냐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제 1종 2종을 바꾸기가 어려우니까 그것만 내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지구단위 계획이란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토지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요거 지문 있죠? 예, 요거만 내는 거예요, 계속. 그 이후로는 얘가 틀린 지문은 안 나오고 계속 맞는 지문으로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1차만 공부하는 사람은 지구단위 계획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게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갖다가 판별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유도하는 거예요. 출제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내용 정도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거기 기출문제 지문 나와 있죠. 예, 그래서 1번에 보면 토지적성평가제도 나와 있죠. 그리고 개발권 양도제도 있죠. 예.
그 다음에 토지 비축 제도, 토지 이용 규제를 통해서 부의 예비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용도 지구는 하나의 대지에 중복 지정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이 반복해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주 나오는 지문들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문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용어에 좀 익숙해져야 되고. 예, 그걸 조금만 해주시게 되면은 내용이 조금은 간결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어디선가는 보긴 본 것 같아요. 근데 얘가 걘지 얘가 얘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부 조금 하고 멈춰있는 상태예요. 거기를 뚫고 나가야 이제 분리가 다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 보면은 간단한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렇게 쉬운 걸 갖고 내가 왜 고민했지 막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렇겠죠.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정책이라고 있죠. 주택정책을 가시게 되면 이 목표라는 게 주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수요하고 공급 측면의 문제 있죠.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는 이런 거죠. 시장에 공급된 주택을 소비자들이 이걸 소비하기 위해서는 구매력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매력을 늘릴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공급 측면에서는 시장의 주택이 원하는 지역에 공급이 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시장 기구를 통해서는 공급의 증가가 어렵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부가 나서서 공공주택을,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나 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구매력을 강화시키는 게 어려워지게 되면 결국 가격을 통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임대주택 정책이 있고 분양주택 정책이 있어요. 그죠? 근데 해마다 이 정책에 대한 거는 거의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이쪽은. 그건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가 초입에서 배우셨지만 이 소득이 낮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정부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주거 불안 문제가 해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거 취약계층으로 나오는 젊은 세대 있죠. 예, 지속적으로 지어서 공급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신혼부부 있죠. 그게 이게 신혼의 기준이 막 이제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에 뭐 7년, 뭐 5년 막 이렇게 줬다가 6살 이하의 어린아이가 있으면 그것도 신혼. 그러니까 언제 결혼했냐는 따지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몇 년이라는 건 관계없고 아이가 6살, 만 6세 미만이면 신혼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자, 신혼의 기분을 만끽하시면서 잠깐 쉬었다가 하죠, 그럼. 예.